틀에박힌 입시는 가라. 청취자 여러분의 꿈과 희망찬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파이팅 입시 코리아 매거진 입시 전문 팟캐스트 방송 대학 뽀개기 DJ 지민, DJ 세영입니다. 1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이곳 뉴욕의 필름 포럼에서 비틀즈 영화를 상영한 적이 있었죠. 영화를 소개하고 상영 후 관객과 문답 시간도 가지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영화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죠. 실로 오랜만이었죠. 그 영화를 다시 보는 것은. 그런데 내가 의자에 가만히 못 앉아있고 자꾸 들썩들썩하게 되더라고요. 마치 다시 카메라 조작을 하고 줌을 당기고 쇼트를 바꾸는 식이었죠. 당시 내가 취했던 접근 방식은 꽤 달랐다는 것은 분명했어요. 난 아 이런 저거 잘못됐어. 하지만 결국은 그래 틀리지 않았어. 그게 옳았어. 맞아 옳았어. 옳았고 말고. 끝없는 만족감을 느꼈죠. 다큐멘터리 감독이 말하다에 수록된 다큐멘터리 감독 엘버트 메이저스와의 인터뷰의 한 대목으로 네. 영화 제작에서 어떤 점을 고민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한 감독의 답변이었습니다. 네, 다큐멘터리 영역에서 엘버트 메이저스 감독의 영향력은 다큐멘터리의 대주교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였는데요. 특히 동생 데이비드 메이저스와의 작품에서 함께 구사했던 다이렉트 시네마 기법은 다큐멘터리의 대상 외에 다른 제작자나 감독의 의도적 스토리텔링 없이 현실 그대로를 가감없이 담아내는 60년대 기록 영화의 한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창작자의 연출에 따라서 기교적으로 움직였던 대상들이 그의 작품에서는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주인공이 되는 거죠. 앞에서 읽어드린 구절은 특히 진실이란 어떤 특수한 기술이나 촬영 기법에 구애받지 않고 주어진 상황을 있는 그대로 포착하는 가운데 드러난다는 메이슬리스 감독의 가치관이 잘 드러난 구절인데요. 네. 수능이 끝난 지 한 달 정도 지난 지금 이제 막 정해진 틀 안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길을 찾고 있을 우리 청취자분들의 모습이 문득 궁금해지네요. 네, 힘들었던 공부가 끝나고 잠시 얻은 지금의 휴식이 다른 사람의 의도대로 연출되지 않은 나만의 무대를 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학 보객이 정시 특집 언니 오빠가 알려주는 정시 이야기 10화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은 국민대학교와 평택대학교에서 게스트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1학년 최세영입니다. 오늘 처음이지만 열심히 해서 힘든 시간 보내고 있을 학생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 방송연예학과 3학년 홍수빈입니다. 라디오 방송에 항상 나오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세영 씨부터 저랑 이름이 똑같아요. 맞아요. 한자 어떻게 쓰세요? 저 세상세 발글령 쓰고 있어요. 아, 저는 발글령? 저는 길령자를 쓰거든요. 다른 영자 맞죠? 네, 그럼 세영 씨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국민대학교에 대한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국민대학교는 이름답게 독립 역사와도 관련이 깊은데요. 네. 해방 직후 임시정부 해공 신익희 선생이 설립한 최초의 사립대학입니다. 물론 나중에 신익희 선생이 임정계열과는 노선을 달리했지만 국민의 대학을 수립해서 경성제국대학에 대항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학교의 역사보다도 학과 이야기를 좀 더 해드려야 할 것 같네요. 네, 국민대학교 경영학과에서는 어떤 특별한 커리큘럼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경영학과는 자동차공학과, 조형학과와 함께 국민대학교의 대표학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하나만 소개해드리자면 경영대학의 트랙 제도예요. 네,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트랙 제도는 산업 수요를 반영한 현장 연계형 교육을 위해서 도입한 새로운 학사 제도예요. 학생들은 금융, 마케팅, ERP 등의 트랙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전공과 관련된 심화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세영 씨는 지금 이러한 다양한 트랙 중에서 지금 선택을 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1학년이라서 선택을 하지 며칠 않으셨나요? 전에 그 예비 조사가 있었는데요. 저는 아직까지는 선택을 못하고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아, 약간 결정장애가 있으신가요? 학생들이 좀 더 실무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깊이 있는 지식과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커리큘럼이 좋은 만큼 경쟁률도 되게 셀 것 같아요. 보통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 돼야지 국민대학교 경영학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능 3, 1, 2, 1, 3의 성적을 받았는데요. 네. 평균 100분율로 하면 91.3% 정도였어요. 네, 최초 합격했으니까 안정적인 성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가군에는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나군에는 인하대학교 경제학과를 넣었는데 둘 다 최초 합격이었어요.
네, 그럼 지금 전공하고 계시는 학과는 어떻게 지원하게 되셨어요? 저는 사실 대학과 학과를 정할 당시에는 진로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졸업 후에 다양한 진로로 나아갈 수 있는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선택하게 됐어요. 네. 아무래도 경영학과 출신들이 진출하는 곳이 한 분야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좀 더 사회에 대한 안목이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 같은 것들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또 저희 학교의 심화교육 트랙도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걸 좀 미리 알아보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대학 공부를 한 1년 정도 하셨는데 좀 어떠세요? 어떤 세영 씨가 꿈꾸고 있는 미래에 대한 좀 윤곽이 잡히는 것 같으세요?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네. 무엇보다도 저는 꿈을 특정 직업으로 정해놓고 있지 않아서요. 그래도 미래에 제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사회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걸로 제 꿈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경영학과 학생들이 저희 대학 보내기 녹화에도 많이 참여해주셨어요. 다들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서 대내외적으로 사회적인 소통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노력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수빈 씨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평택대학교는 피어선이라는 미국 선교사의 성경학원을 기반으로 지어진 학교예요. 네. 피어선은 피어슨 선교사의 한국식 이름인데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셨던 그분의 정신을 실현하면서 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학교의 도토로 삼고 있어요. 저희 지금 DJ 지민 씨도 지금 연기 공부를 하고 계신데 평택대학교 방송연예학과는 어떤 학과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뭐 방송연예학과라고 하면은 막 사람들이 연예인을 배출하는 학과 정도로 잘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다니는 방송연예학과는 연기와 제작 전공으로 나뉘어져 있고 공연 연기, 영상 연기를 배우고 있으면서 연기 전공뿐만 아니라 촬영, 연출, 음향, 조명 등 제작 과정을 전반으로 배우는 제작 과정도 있어요. 졸업 후에는 연기자뿐만 아니라 성우, 감독, PD 등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고요. 네. 전공 과목이 뭐 즐겁기도 하고 공연이나 촬영을 같이 하면서 선후배들 사이도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공동 작업이 많다 보면 그만큼 인간관계도 더 돈독해지죠. 지금 다니신 학과는 어떻게 지원하게 되셨나요? 어릴 때 좀 상처가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을 어머니가 항상 뭐 어린이 연극이나 뮤지컬을 보여주시면서 상처를 많이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연하게 연기자라는 꿈을 가지게 됐어요. 네. 그럼 지금 대학에 들어오신 것도 연기 공부를 계속 하고 싶으셔서 지원을 하시게 된 건가요? 네, 원래는 이제 연기 전공으로 들어오기는 했는데요. 지금은 제작 전공으로 바꿨어요. 연기를 하다 보니까 제작 과정에도 궁금증이 생겼고 네. 자연스럽게 계속 촬영 스텝으로 참여를 하다가 결국에는 전공을 바꾸게 되었어요. 원래 학생 때부터 다큐멘터리에 관심도 정말 많았고 네. 즐겨보고 했는데요. 지금은 1년에 한두 개 정도 교내 다큐멘터리 연출을 맡으려고 하고 있고 현재 제가 연출해서 3개 정도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3개 정도나 다큐멘터리를 만드셨는데 그러면 혹시 가장 기억에 남으셨던 다큐멘터리가 어떤 거예요? 뭐 줄거리나 이런 걸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저번 학기 때 영상 워크숍을 했는데 그때 네. 만든 청소년 성문화 실태에 대해서 만든 다큐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주제만 들었는데도. 네, 수민 씨와 세영 씨의 꿈 저희도 응원할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별 정시 전형에 관해 알아볼 차례죠. 그 전에 정시 전형 OX 퀴즈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저희한테 문제를 하나씩 내주시면은 저희가 O인지 X인지 한번 맞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대학교 먼저 시작해볼까요, 세영 씨? 네,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2017학년도 국민대학교 정시 전형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학과는 법학과다. 저희 법학과. 학교 같은 경우에도 법학과 인원들이 좀 많더라고요. 저는 O로 하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막 경영 이런 데가 좀 사람을 많이 뽑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뭐지? X로? X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네. 2017학년도 국민대학교 정시전형에서는 경영학부가 50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합니다. 제가 맞췄네요. 네, 법학과 같은 경우에는 40명을 선발을 하고요. 아, 그렇습니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네.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 소재 특수목적 고등학교 중 국제계열을 제외한 고등학교에 재학했던 학생들은 2017학년도 국민대학교 정시전형 농어촌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저는 5로 할게요. 뭐 농어촌 전형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특수 목적 고등학교다 보니까 네. 관련 전형에서 지원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X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읍면 지역 또는 도서 벽지 지역 소재 특수 목적 고등학교 중 네. 과학, 외국어, 예술, 체육 국제계열 고등학교에서 재학한 사실이 있는 학생은 국민대학교 정시전형 농어촌 전형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아, 네.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네. 그럼 이어서 평택대학교도 한번 가볼까요? 그래 볼까요? 2017년도 평택대학교 정시전형에서 국제지역학부는 미국학 전공, 중국학 전공, 일본학 전공의 학생들을 선발한다. 저는 X 하겠습니다. 아, 왜죠? 좀 더 다양한 전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세 개보다 더 많을 것 같다? 네. 그러면 저는 5로 하겠습니다. 세 개 정도가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정답은요? 정답은 5입니다. 그러면 국제지역학부는 미국학, 중국학, 일본학 이렇게 세 개의 학생들을 선발하는 걸로 네, 다음 문제 내주시겠어요? 2017학년도 평택대학교 정시전형에서 실기 위주 전형에 해당하는 예술대학학과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 패션 디자인 브랜딩학과, 공연 영상 콘텐츠학과, 실용음악학과, 음악학과이다. 저는 5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X 하겠습니다. 저랑 반대로 하시는 거죠? 네. 네, 정답은요? X. 뭐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시 전형에서 패션 디자인 및 브랜딩학과는 실기 위주 전형에 해당되지 않고요. 수시에서 2월 시에 학생들을 선발하게 돼 있어요. 네. 좋은 정보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퀴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국민대학교와 평택대학교의 정시 전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국민대학교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희는 가나다군 모두 학생들을 모집하고요. 네. 우선 일반 학생 전형이랑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나뉘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취업자 전형, 정원외로는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 농어촌 학생 전형, 기획운영 전형이 있어요. 취업자 전형이랑 재직자 전형은 다군에서만 선발하고 네. 다른 전형은 가, 나, 다군 모두 지원자를 받고요. 그럼 국민대학교는 각 군별로 경쟁률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네, 국민대학교는 전반적으로 4대1에서 5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요. 네. 일반 학생 전형 다군은 7대1로 좀 센 편이고요. 경쟁률이 좀 낮았던 전형은 나군 농어촌 학생 전형이랑 다군 취업자 전형인데 거의 비슷했습니다. 재직자 전형만 모집 인원보다 지원 인원이 적고요. 네. 가장 경쟁률이 높은 전형은 가군 기획운영 전형이에요. 네, 각 전형 요소별로 반영 비율은 어떤가요? 일반 학생 전형은 가, 나, 다군 모두 수능 100%로 학생들을 선발해요. 네. 예체능 대학들은 조금씩 다른데요. 가군을 먼저 보면 우선 조형대학 비실기 전형은 수능 100% 선발이고요. 예술대학 성악 전공은 1, 2단계 과정이 있는데요. 1단계에서 800%를 실기로 뽑고 2단계에서는 학생부 10%, 수능 10%, 1단계 성적 80%로 학생들을 선발해요. 네. 체육대학도 전공별로 반영 방법이 다른데요. 네. 먼저 스포츠 교육 전공은 학생부 20, 수능 40, 실기 40이고요. 스포츠 산업 레저 전공은 1, 2단계 선발 과정을 거치는데 1단계에서 네. 학생부 30, 수능 70으로 학생들을 500%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30%, 실기 70%로 최종 선발돼요. 스포츠 관광 재활 전공은 학생부 10%, 수능 70%, 실기 20%로 선발하고 있어요. 나군과 다군은 어떤가요? 나군에서 선발하는 예체능 전공은 피아노, 작곡, 관현악의 음악 전공, 입체미술 전공, 비실기 전형인 연극영화 전공이에요. 네. 음악 전공들은 1, 2단계로 학생들을 선발하는데요. 가공 성악 전공이랑 같아요. 1, 2단계 나뉘어서 예술대학 입체미술 전공은 학생부 20, 수능 상식, 실기 50을 반영하고요. 네. 예술대학 연극영화 전공은 학생부 30, 수능 70으로 반영해요. 다군에서 예술대학은 미술학부 회화 전공만 모집하고요. 학생부 20, 수능 40, 실기 40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능 과목별로 반응 비율은 어때요?
일단 총점을 1000점으로 할 때 인문계는 국어 300, 수학 200, 영어 300, 사탐 200점을 반영하고요. 네. 자연계는 국영, 수탐 각각 200, 300, 300, 200점을 반영해요. 인문계는 자연계랑 다르게 사탐과 가탐에 모두 응시를 할 수 있어요. 예체능계는 조금씩 다른데요. 네. 먼저 총점 600점 반영은 조형대학, 스포츠교육전공, 스포츠산업레저전공이에요. 조형대학은 국어, 영어, 탐구 각각 200점씩 반영하고요. 네. 스포츠교육전공은 국어 200, 영어 400점이에요. 스포츠산업레저전공은 200, 영어 300, 탐구 100점으로 반영하고요. 네. 성악전공은 총점 400점 만점으로 국어와 영어 각각 200점, 스포츠건강재활전공은 국어 300, 영어 500, 탐구 200점으로 총 1000점으로 계산해요. 나 다구는 인문계와 자연계를 제외하면 또 다르죠. 아, 네. 진짜 그렇네요. 아무래도 수능 과목에서 이제 필수로 한국사가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사는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하는지, 뭐 반영 비율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에 있어서 감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한국사에서 1등급에서 4등급까지는 감점이 없지만 아. 5등급부터 5등급은 마이너스 0.2점, 6등급은 마이너스 0.4점, 네. 7등급은 마이너스 0.6점, 네. 8등급은 마이너스 0.8점, 9등급은 마이너스 1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9등급 받기가 오히려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떤가요? 일단 다군 취업자 전형은 1단계 서류평가 100%,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60%와 면접 40%로 선발하고요. 네. 재직자 전형은 서류평가 40%, 면접 60%로 돼 있어요. 농어촌 전형이랑 기획균형 전형은 가, 나다군 상관없이 수능 60%에 서류평가 40%고요. 농어촌 전형은 인문계랑 자연계는 수능 반영 비율도 일반 학생 전형이랑 같은데 네. 금속공예학과랑 도자공예학과는 총점 600점 만점으로 국어, 영어, 탐구 각각 200점씩 반영해요.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네. 이번엔 평택대학교에 관해서도 들어볼까요? 네. 저희는 나군이랑 다군에서만 모집을 해요. 나군에는 수능 위주 전형과 학생부 위주 전형이 있고요. 네. 다군에는 실기 위주 전형이 있어요. 수능 위주 전형과 실기 위주 전형은 바른 인재 전형으로 통칭할 수 있고요. 학생부 위주 전형은 정원 외 전형으로 농어촌 전형, 특성화 전형, 기회 균등 전형, 장애인 전형, 단원고 전형이 있어요. 평택대학교는 경쟁률이 어느 정도로 되나요? 작년에는 저희도 가나다군에서 모두 학생들을 선발했었는데요. 네. 우선 바른 인재 전형을 보면 가군에서는 예체능 계열만 선발했고요. 모두 1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어요. 높네요. 다군에서는 예체능 계열을 선발했는데 경쟁률이 뭐 비슷하게 높았고 네. 피아노와 관현악만 4에서 5대 1 정도였어요. 네. 그리고 방송연예학과는 좋은 교수님들 때문인지 네. 21대 1로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과학계열은 나군에서 모집을 하는데요. 네. 보통 4에서 7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고 자연계열은 경쟁률이 다 높은데 그중에 간호학과가 15대 1로 경쟁률이 제일 높았다고 네, 그럼 각 전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전형 요소별로 반영 비율은 어떤가요? 네, 우선 바른 인재 전형은 기본적으로 학생부 20%에 수능 80%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어요. 네. 그 예외가 있다면 음악학과는 학생부 10%에 실기 90%를 반영하고요. 네. 실용음악학과는 학생부 20, 실기 80%고요. 공연영상 콘텐츠학과는 학생부와 수능은 각각 20%, 실기 60%를 반영해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는 수능 30%, 실기 70%를 반영하고요. 농어촌 학생 특별자 전형, 그다음에 특성화 고교 출신자 전형, 기회 균등 특별 전형은 학생부 100%고요. 네. 장애인 특별 전형은 학생부 60%, 면접 40%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수능 영역별로 각각 반영 비율은 어떤가요? 전 영역 모두 국어, 영어, 수학 중 두 개 영역과 탐구 영역 한 개를 반영하는데요. 네. 국어, 영어, 수학 중 두 영역은 각각 40%, 탐구는 20%를 반영해요. 네, 지금까지 정시 전형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실제로 정시 전형과 수시 전형을 통해 들어온 학생들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수시 전형보다는 정시 전형으로 온 학생들이 학과에 대한 준비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정시 전형이라 학과와 관련해서 따로 준비한 건 없었거든요. 그럼 고등학교 공부와 대학 공부가 좀 특별한 준비가 필요할 정도로 많이 다르던가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네.
고등학교 수업이랑 솔직히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네. 네, 고등학교 수업이랑 비슷한 수업이 많고 연결되는 과목도 많아서요. 차이가 있다면 대학 수업은 수업만 들어서는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 힘들어서 네. 수업 외에 본인이 따로 책이나 논문을 읽으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수시에 지원했던 학생들은 아무래도 수능 성적보다는 지원 학과에 맞는 대외 활동들을 준비를 미리 하게 된다는 면에서 대학 공부랑 좀 연결이 되지 않나 싶어요. 네, 수빈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시와 정시 전형의 차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 네, 일단 수시는 정시와 다른 게 많은 유형들이 있잖아요. 네. 학생들에게 맞는 다양한 기회를 주기 위한 것 같고요. 수시에서는 대부분 진행하는 면접에서는 학생들 발전 가능성을 보는 것 같고 네. 또 학생부도 반영하니까 성실성 같은 측면도 보고요. 그런 점에서 정시랑 많이 다른데 그래도 정시가 있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수능 본 지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불리했던 상황은 정시로 뒤집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네, 내신보다는 모의고사에 강한 아이들이 아무래도 정시를 많이 노리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수능 치른 학생들도 내가 학생부가 약하다 하더라도 정시에서 역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수시가 학생들의 다양한 측면을 보는 건 맞는데요. 네.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이 챙겨야 할 것이 너무 많아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인 수능 공부에 대외활동, 네. 동아리활동, 봉사, 독서 등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정시에만 올인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같이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으니까요. 조금 더 단순한 입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양한 잣대로 학생들의 개별적인 가능성을 측정하는 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입시 제도만 두고 말하자면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현행 입시 제도는 매번 바뀌고 있고 방향성을 계속해서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입시 제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건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학생들이 학교에 잡혀서 공부하는 기계로 사는 것만 보면은 좀 안타깝잖아요. 그쵸. 네, 한창 친구들과 놀고 싶은 나이일 텐데 또 외국과 비교하면 학교가 늘 감옥이라고 생각하면서 학생 신분이란 걸 힘들게 만드는 우리나라 교육이 좀 비참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한국의 입시 제도와 관련하여 틀에 맞춘 공부에 관한 얘기는 계속 있어 왔는데요. 수빈 씨는 벌써 대학에서 3년이나 공부를 해보셨는데 어떠신가요? 고등학교 때랑 공부하는 게 많이 다른가요? 네, 저는 연기 공부를 했었는데 네. 입시학원에서는 뭐 짜여진 대로 연기를 했다면 대학에 오니까 교수님이 그런 짜여진 연기 틀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연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았어요. 네. 입시학원에서는 선생님의 로봇이었고 근데 지금은 로봇이 아닌 내가 정말 그 캐릭터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분석을 하면서 자유롭게 캐릭터화하는 뭐 간단히 말해서 틀에 박힌 연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게 좀 네, 좋은 것 같아요. 어허. 지금도 많은 수험생분들이 정시 전형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두 분 다 정시 전형으로 지원하셨으니까 뭐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정시를 준비하셨는지 조금 이야기를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수학이 가장 취약한 과목이자 수능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과목입니다. 네, 점수를 많이 올리셨나 봐요. 네, 고등학교 입학하고 처음 본 모의고사에서 수학이 46점이었는데요. 그때 충격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수학에 많은 집중을 했는데 처음에는 한 권을 7번에서 8번 반복해서 풀어가면서 네. 기본적인 네. 문제 접근법이 어떻게 됐는지 익히려고 했어요. 근데 이 방법으로는 70, 80점까지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네. 그보다 높은 점수를 받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본 것이 수학의 바이블, 수학의 정석과 같은 기본서였어요. 기본서만 읽고도 그렇게 성적이 팍 오르는 게 가능했던가요? 어땠어요? 네, 그냥 무작정 문제집 푸는 것보다는 수학은 일단 기본 개념을 확실히 알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단순히 읽는 것, 문제 풀어보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네. 거기에 나와 있는 개념 하나하나를 스스로 설명이 가능할 정도로 여러 번 반복 학습하니까 수학 성적을 높일 수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수학을 포기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게 대학 공부에도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공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하시네요. 네.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공부보다는 연기가 그때는 너무 좋아서 네. 학교에서도 매일 학원으로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다가 연기학원 선생님이 우리 성적을 보더니 야, 연기에서 외모가 중요할 것 같냐, 감정이 중요할 것 같냐, 너희 대본을 이해하고 숙지하려면 우선 머리가 좋아야 한다, 연기자도 똑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듣고 뭐 그때부터 수능 공부도 같이 병행을 하시게 된 거겠네요? 네, 저도 선생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때부터 언어와 외국어부터 시작해서 교과목 중에 가장 좋아했던 한국사도 열심히 해서 전과목 모두 3등급 안에 들도록 노력했어요. 네. 네, 뭐 인터넷 강의도 열심히 듣고 외국어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개씩 늘 단어를 숙지하려고 노력을 했고 네. 듣기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했어요. 솔직히 저는 머리가 너무 나빠서인지 그냥 무조건 외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공부를 조금 해보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에만 집중하고 복습만 잘하면 시험은 어느 정도 잘 칠 수 있더라고요. 네. 실기하는 친구들이 너무 수능 공부를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실기랑 수능 공부를 병행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같이 준비를 하시다니 되게 대단한 것 같고 수빈 씨는 실기랑 관련해서도 해주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는 대학 입학하기 전에 막연하게 그냥 연기자가 되고 싶었던 뚱뚱하고 못난 아이였어요. 제가 너무 뚱뚱해서 캐릭터 연기를 하려고 해도 그냥 너무 뚱뚱하기만 해서 별다른 매력이 없었거든요. 과거 사진 좀 보고 싶어지네요. 그죠? 네. 네, 그래서 나만의 특별함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살들을 모조리 빼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악착같이 다이어트에 성공했고 네. 살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때 용기를 내서 연기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뒤로도 계속 살과의 전쟁을 했지만요. 네. 외적인 면에서는 열등감이 줄면서 연기적인 부분에서 기초를 튼튼하게 쌓기 위해 노력했어요. 연기자의 기본적인 소양인 네. 발음과 발성에 중점을 두고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럼 이거는 좀 정시와는 좀 상관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너네들 대학만 가면 살 다 빠지니까 뭐 고등학교 때 밥 많이 먹어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살을 좀 악착같이 수빈 씨는 빼셨다고 했는데 뭐 좀 도움이 됐던 특별한 다이어트 방법 이런 게 있었나요? 다이어트 비법? 다이어트 비법이요? 네. 저는 진짜 그냥 무작정 1일 1식 하고 러닝머신 패딩 입고 한여름에 그렇게 뛰었어요. 그렇게 세상에. 하고 네 두유만 마시고 우와. 그렇게 빼니까 네. 머리카락까지 같이 빠지더라고요. 건강하게 빼야 돼요. 살은 결국 빠지긴 빠졌는데 네. 이제 머리카락도 같이 빠졌다는 거. 이것도 팁이네요. 네.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네. 하시길 우리 청취자분들께 권장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럼 정시 준비하시면서 엄청 노력하신 만큼 좀 힘들었던 부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좀 어떤 점들이 힘들었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안 하던 공부를 하려니까 네. 처음엔 너무 집중할 수 없었다는 것. 네. 그래도 열심히 그렇게 공부해서 원하던 학과에 오게 되면서 정말 절실하게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라도 해낸 것을 증명할 수 있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장 제 자신을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아하. 정말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정말 컸거든요. 그쵸? 사실 저는 수능에서 제가 평소 봤던 성적보다는 훨씬 낮은 성적을 받고 학교에 입학했어요. 네. 그래서 고등학생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저처럼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전에서 오히려 제대로 된 실력 발휘에 독이 될 수 있어요. 불안할수록 더욱 자기 자신을 믿고 계속해서 노력한다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실 세영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능에서 평소 봤던 성적보다 낮은 성적을 받았는데 그냥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이제 좀 낮은 성적표를 받고 되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공부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낮은 성적대로 대학에 입학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세영 씨도 하셨을 것 같은데 좀 어땠나요? 그런 네, 저도 네.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때 네. 생각한 게 이거예요. 제가 뭐 특정 학과나 아니면 제가 하고 싶은 게 생겨서 네. 거기에 맞는 학과를 가기 위해서 한 번 더 공부하는 건 옳을지 몰라도 단지 학력을 위해서 1년 더 하는 거는 조금은 저는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네. 노력을 해가면서 네, 멋진 미래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절실하게 이루고 싶은 꿈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 불안할수록 더욱 자기 자신에게 대한 신뢰를 놓지 않는 것, 모두 정시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덕목이겠죠. 그럴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 중에 아직 수능을 보지 않은 뭐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따로 해주고 싶은 말씀 같은 거 있으신가요?
이런 이야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정말 한 번쯤은 야간 자율학습을 빠지고 친구들과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신나게 놀아보는 경우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제 친구 중에 한 번도 야자를 빼먹은 적 없는 친구가 늘 후회를 하더라고요. 네, 저도 학교 생활하면서 약간의 여유를 갖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고등학교 때 너무 입시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고1 때부터 입시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그때부터 스스로를 책찍질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고3 때 오히려 지쳐서 성적이 떨어지더라고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즐길 건 즐기고 해야 할 때는 하는 현명한 고등학생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 덧붙이자면 요즘 우리나라 시국이 어수선하다 보니까는요. 네. 솔직히 야자 빠지고 노는 것도 좋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집회 같은 사회적 활동에 참여를 해보면서 정치적 견해를 확립해 나가는 것도 꼭 해봐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이렇게 네. 대학복에게 정시 특집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참여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세영 씨. 네, 저는 사실 제가 아직까지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희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수빈 씨. 저는 처음 나와서 막 발음도 꼬이고 했는데 일단 나와서 되게 재밌었고요. 네. 제가 한 말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힘내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제이크 버그의 The Lightning Bolt는 성장기의 여러 감정과 경험들을 소개하는 1집에 수록된 곡인데요. 지민 씨가 한 구절 읽어주시겠어요? 네, 사람들은 운에 맡기지 말라고 하더군. 답은 어디에도 없다고 말할 때 말이야. 그리고 난 수긍하기 시작하고 있었어. 하지만 번개불의 행로에서 갑자기 깨어났지. 내가 보는 모든 사람들은 단지 이를 악물고 걷기를 원해. 하지만 난 그냥 가만히 때를 기다려. 그들은 남들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될 거라고 말해. 그들은 와인이 아닌 물을 원한다고. 하지만 표식을 발견할 때 난 그 번개불에 튀어오르지. 인터뷰에서 제이크 버그는 이 멋진 노래 전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더 라이트닝 볼트로 대변되는 찬스, 즉 순전한 우연이 설명해 준다고 답했는데요. 네.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간단한 멜로디 하나와 세 개의 리프로 만들어졌다는 이 곡은 다 부질없는 짓이라며 여러분의 도전을 함부로 말하는 남들의 말에 따르지 말고 자신의 가능성을 시험해보는 것이 결코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 노력 끝에 드디어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운을 시험해볼 마지막 레이스에 선 것 같습니다. 내가 과연 이 학과를 지원할 자격이 될까? 이런 꿈을 꾸어도 될까? 하는 두려움에 망설이는 모든 분들이 자신이 쌓아온 노력과 꿈을 실현시켜줄 기회를 잡는 과감한 선택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11화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외치는 그날까지 대학 보게기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